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오늘 향수 리뷰는 예고드린 대로 패션 브랜드의 대표 간판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향수들 되시겠습니다. 에르메스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명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입니다. 에르메스의 제품들은 단순 명품을 넘어서서 패션과 유행을 이끄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에르메스에서도 당연히 향수 제품군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향들은 그중 코론 컬렉션의 대표 인기 향들을 4개 넣은 세트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간단하게 언박싱 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에르메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그니처 컬러인 오렌지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라벨링이 있는데 컬렉션 코롱이라고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이렇게 구성품들 4개의 사진과 함께 어떤 종류의 코롱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향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벨지를 빼고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에르메스 로고가 프린팅된 이 케이스를 열면요, 이렇게 4개의 병들이 가지런히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참고로 용량은 15ml입니다. 오렌지 컬러가 정말 화사해서 더욱 예쁜 것 같아요. 버튼은 반투명이고요. 중앙에는 코롱 컬렉션 로고가, 하단에는 에르메스 로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캡의 탑에도 로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용으로 챙기기에도 적당한 얇고 가벼운 병이네요. 이 4개의 향을 오늘 전부 알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니 오늘은 왼쪽에 2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병부터 매력 포인트를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향수의 명은 오드 바실릭 푸프르입니다. 자몽 또는 감귤 만달린유 껍질향부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달콤하고 촉촉합니다. 레몬이나 베르가못 같은 시큼한 향취도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하게 페퍼향을 섞은 것 같은데 페퍼향이 강하지 않고 과일향에 살짝만 녹아내린 느낌이라 부담없는 가벼운 기분이네요. 밝은 햇살에 비치는 푸른 숲과 꽃밭이 생각납니다. 스타팅이 화사하고 밝은 편이기에 선호도나 취향이 크게 갈리지 않는 무난한 향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미들에 접어들면 플립, 플로럴, 문지름은 레몬향이 나는 허브향과 레몬그라스와 같은 플립향과 함께 미세한 스파이시향도 톤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패출리향과 함께 바질은 물론 여전히 과일향도 남아있어서 달콤함과 동시에 파우더리함을 느끼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촉촉했던 주시한 과일향들이 미들에서는 파우더리함으로 전환되면서 살짝은 관능적으로 변해요. 베이스는 한순간에 완전하게 바뀌진 않고 천천히 가라앉듯이 깔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오는 베이스 향취에 거부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디한 향과 패출리가 섞여서 포근한 플립에 누워 부드러움을 오랫동안 즐기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저는 오후에 꽃밭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목욕하는 젊은 아가씨가 연상됐습니다. 끝까지 순수함과 밝은 매력을 간직하는 향이었습니다. 오드 바실릭 푸프르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내놓은 코룡 향수다 보니 화사하면서 밝고 활기참을 잘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여성분들에게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도 플로럴한 향이나 과일향을 좋아하신다면 여름 향수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투피스의 치마나 가벼운 원피스 패션도 모두 어울릴 것 같네요. 청량감도 있게 스타일링하기 어려운 향은 아닙니다. 대신 단점은 아무래도 코롱 향수다 보니 1시간이 지나면 베이스 향기조차도 옅어져요. 즉 1시간에 한 번은 적어도 뿌려주셔야 제대로 된 향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을에 뿌리신다면 코트 안쪽에 한두 번씩 뿌려주시면 옷을 벗을 때 향기로운 매력을 뽐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향수로 넘어가 볼까요? 옆에 있는 오드 시트론 노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실릭 푸프르와 어느 정도 비슷한 탑노트를 공유하는데요. 베르가못, 레몬과 같은 과일 향취는 거의 비슷한데 앞서 살펴본 푸프르보다는 시트러스 향이 더 강합니다. 대신 톡 쏘는 페퍼스러운 향이나 코끝을 자극시키는 자극력은 조금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좀 차분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향수 역시 밝고 달콤한 스타팅을 플로럴 향과 함께 보여줍니다. 미들에서부터는 확실히 스타일이 갈려요. 기본적으로 시큼한 시트러스 향취는 남아있지만 훨씬 진중하며 우디한 향기가 빨리 찾아옵니다. 스모키한 향기도 함께요. 하지만 강렬한 스모키함은 아니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터치를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맡다 보니까 은근히 안쪽에 달달함이 섞여있는데 바닐라 같기도 하고요. 은근히 럭셔리합니다. 이 달콤함이 특유의 따스함과 버무려져서 비유하자면 홍차잎, 즉 잉글리시 블랙티에 레몬즙을 뿌린 듯한 우디향이 나는 듯하면서 레몬의 상큼함도 가지고 있는 은근 취향 저격인 노트였습니다. 베이스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에서도 살짝 달달함을 첨가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 아로마틱한 노트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미세하게 레더 향도 캐치했거든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향수 자체의 개성과 발향이 약한데 노트 자체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코롱 향수 중에서는 베이스가 지속력은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미들과 베이스에 가면서 살짝 어두워지면서 침착하게 톤이 변화되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향수는 우디한 향수에 가깝습니다. 탑노트는 어떻게 보면 이를 가리기 위한 면막 작전 느낌?
시트러스한 밝은 향수는 맞긴 한 것 같은데 앞서 먼저 살펴보셨던 바실릭 푸프로보다 확실히 칼라감과 톤은 진중한 향수예요. 나이대는 20대부터 30 또는 40대까지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커버 가능하신 향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시간 역시 뭐 길지는 않으나 타 가벼운 코르용 향수들에 비하면 베이스가 조금은 유지력은 있는 편이에요. 이 두 가지 향수 모두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노트들이라 기회가 되신다면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에르메스 코롱 컬렉션 오드 바질릭 푸프르와 시트런 노아 이 두 개를 리뷰해봤습니다. 럭셔리하면서 상큼하고 밝은 분위기의 후르츠 및 플로럴 향이라 코가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네 개 컬렉션 중 오른쪽에 두 개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